자, 2022년도 8월 25일 금융기업환선에서 가상암호화폐의 그 비밀을, 그 실태를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골렘, 가스, 그 다음에 뉴사이퍼, 그 다음에 그로스트올코인, 넴코인, 네오코인,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약한 7개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 한 종목씩 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그 코인을 발행했던 그 재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저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국민기업 관성은 K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KS 월드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은 이미 상장이 됐고요. 이제 KS 월드코인을 지금 하루 무료 3주, 그리고 최대 100주까지 무료 채굴 에어드랍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어저께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는 몇년 전서부터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코스피 종가 맞추기, 그리고 토요일 날은 로또 복권 맞추기. 자, 이렇게 재미삼아 이 생태계를 확장을 했습니다. 지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원, 20원에 거래가 됐던 그 코인이 디지파이넥스 세계거래소 22위권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는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파이넥스에서 주당 몇십 원에 거래가 돼서 지금 만원 넘게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코인을 상장을 해놓고 펌핑을 이날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사비가 억 단위가 억 들어갔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상장을 했을 때이 상장사는요, 하루 거래량, 그리고 LP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LP 역할이라는 게 뭐냐? 물량을 공급을 해야 돼요. 일정량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물량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입니다. 매수 물량이 아니라. 자, 코인을 상장을 했으니까 그 코인을 유통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 가격에 비례를 해서 코인을 유동성 물량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상장 기준이에요. 이거를 어기면 상장 페이지 여건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있는데요. 자,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자, 이날 제가 웃돈 주고 상장을 하면서 빼앗겼던 외인들, 이제 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외인들한테 빼앗겼던 물량을 이날 제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제피 같은 돈을 들여서 물량을 회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주가를 10,000원대, 8,000원대까지 가까이 올려놓고 지금 두달 가까이 물량을 아직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는 더 이상 못 사겠다. 던지는 물량만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회수 못한 물량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제 개인적인 돈이 계속 빨리고 있습니다. 왜? 회수를 100% 못했기 때문에. 자, 이 회수 물량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야 지치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지치면 이렇게 물량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간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발행했던 이 코인을 상장을 할때 물량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기 때문에 빼앗겼던 물량을 회수하는 과정이 지금 엄청난 개인적인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량을 제가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코인 상장을 했던 상장사, 저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상장사 대표잖아요. 자, 재단의 대표입니다. 자, 업비트의 골렘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날 펌핑이 있었습니다. 상장을 했을 때 상장가가 292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약 2,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1000%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날은 왜 이렇게 상장을 해서, 단순하게 상장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펌핑이 있었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이 종목이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라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그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다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서를 아무리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사기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재단, 그 사기성을 갖고 있는 그 재단의 오너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놈이 그 코인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성이 개판인데 아무리 포장을 많이 한들 결국은 민낯을 드러내게끔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골렘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숨어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을 했을 때요. 상장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업비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업비트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작전 세력들은 이 골렘이라는 종목을 물량을 매수를 미리 매집을 했거나 장중에 매집을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쯤 업비트에 상장이 될 거다라는 내부 정보로 인해서 그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애들이 매수를 했거나 그두 가지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한 세력들, 그게 거래소인지, 업비트 거래소인지, 바이낸스 거래소인지, 자, 이런 것은 제가 확답을 해 드릴 수가 없지만, 특정 거래소에 물량을, 블록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뭐 50%, 뭐 30%, 뭐 이렇게, DC를 받고 앉아가지고 수백억씩 물량을 싸게 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뭐 업비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장하면서 호재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작전 세력이 들어갑니다. 작전 세력은요,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호가창에 물량을 잔뜩 받칩니다. 호가창에 물량을 잔뜩 받쳐요. 그리고서 계속 거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거래를 해요. 호가창이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국민경 관성 보십시오. 호가창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죠? 많이 비어 있죠? 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이거 무서워서 몇십 원짜리가 지금 1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무서워서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이 심리선을 매수를 못하게끔 꽉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은요,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전 세력이 있고요. 펌핑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내부 정보로 매수했던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물량을 매입한. 이건 그 재단하고 매입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재미 작전을 하는 겁니다. 물량을 많이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주가를 막 끌고 올라가면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이날 다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서 주가를 많이 뺐죠. 그 다음날 또 끌고 올라가고 끌고
오고 이러면서 작전을 다 해먹은 겁니다. 누구하고 해먹었을 거예요? 여기서 제단은 전혀 안 해먹었을 거예요? 제단도 여기에서 당연하게 물량을 내다 팝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있죠. 대주주하고 끼지 않으면 절대 작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펌핑하는 시간, 이날 상장하는 날은 협약을 나름대로 맺습니다. 재단의 물량을 던지지 마라. 이런 협약이 있어요. 그게 보통 3일입니다. 3일까지는 물량을 매도치지 마라. 우리가 물량을 또 넘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설거지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때서부터는 상장사한테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우리가 물량을 어느 정도 다 끝냈으니, 70% 끝냈으니 지금서부터 파셔도 됩니다라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상장사 물량이 대부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2, 3일이 지나면. 그러면 상장사는 내가 1000억주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장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사람들은요, 0.0001원이 떨어지든, 자, 이날 740원 1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원으로 빠지든, 5원으로 빠지든, 10원으로 빠지든,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상장주가 총 발행 코인이 1000만주다 그러면 1000만주를 0.0001원까지 다 내다 팔아도 얘네들은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원가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재단 대표가 무조건 내다 팔으면 1원이 아니라 0.0001원까지 주가를 내다 팔아도, 한도 끝도 없이 내다 팔아도 그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가치로 따지면. 물론 상장했을 때 돈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발행한 돈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다. 그래서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다. 단지, 단 1원이라도 매수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주를 팔든 1000만 주를 팔면 10원에 만약에 1000만 주를 팔았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파는 족족 다 남는 돈이다. 그래서 주가가 1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던 게, 이날은 펌핑했다라는 건 이건 펌핑한 세력들이 이날 장난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1000원서부터 재단이 내다 팔기 시작을 해서, 자, 3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30원까지. 이게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주식시장이라면 절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 상장 폐지가 되거나 감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은 절대 이렇게 마이너스 99%까지 주가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근데 이 코인 시장은 그게 가능해요. 왜? 30원까지 떨어뜨렸지만 얼마든지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9%가 떨어지는 거예요. 99%가 떨어져서 0.00001원 테라 루나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완전 사기를 치는 거고, 아, 저 새끼는 그냥 여기에서 게임 끝나겠구나 라는 놈이고, 아, 30원까지 주가가 빠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재단이라면, 자, 정상적인 재단이라면 바닥에서 물량을 회수를 합니다. 여기서 팔았던 물량을 여기서 회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끌고 오면서 또 팔아먹고, 끌고 올라오면서 또 팔아먹고, 바닥에서 매집하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골렘이라는, 이게 지금 골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90%까지 하락을 했던, 물량을 내다 팔았던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량을 다 내다 팔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몇백만 주 상장주가 아니라 얘네들은 보통 몇천만 주, 뭐 몇억만 주기 때문에 발행 주식이, 이 발행 코인이 얼마든지 내다 팔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믿고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행위가 똑같죠? 자, 이날 주가가 700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5,000원까지 하루에 펌핑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에서? 근데 코인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펌핑을 시킬 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단은요, 자기네들이 발행한 코인 풀렸던 물량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주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300만 주가 유통이 됐는지, 300만 주에서 물량을 회수를 다 하고 270만 주를 회수를 하고 30만 주가 남아 있는지, 몇십만 주가 남아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호가창에 내 물량이 어디에 물량이 걸려져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매도 물량이 어느 구간에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펌핑을 시키고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 팔아먹은 거예요. 자, 가스라는 종목 37,000원 대충 찍어서 3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0분지 1토막 났습니다. 90% 넘게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여러분들 기술력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력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백서만 만들어서 그냥 화폐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라는 종목이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가상화폐를 찍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고 다 팔아먹으면 다 돈이니까 지금도 이거는 3,500원이 아니라 이런 0.00 이런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막 내다 팔아도 여기 호가창에 물량을 받치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사기를 처음 먹어도 얘네들은 하나도 손해 볼게 없다. 나도 이런 짓거리 할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짓거리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나는 웃돈 주고 사고 지금 물량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는 이런 사기를 칠 이유가 없는 재단이다. 왜? 국민격 관성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올라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코인을 발행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뉴사이퍼.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다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이날 펌핑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6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올라서 10,000%를 이날 다 누가 해먹었다. 누가 해먹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장사, 그리고 작전세력, 그리고 이 종목을 런칭을 하면서 내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형 블록들. 걔네들이 다 헤쳐먹은 겁니다. 그게 거래소인지, 업비트 거래소인지,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거래소도, 업비트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 저 업비트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계속 팔아먹고 있잖아요. 누사이퍼 이거 상장했을 때
엄청난 재료가 있다. 그리고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언론에다가 뉴스에다가 그리고 유튜버 돈 주고 매수한 유튜버 애들한테 광고 실어주고 뒷돈 실어주면서 얼마나 펌핑 작업을 하고 장난을 쳤습니까? 이 뉴사이퍼가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나요? 다 똑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기당하지 마라.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1년 넘게 지나서 봤더니 이거 한 번이라도 오른 적이 있습니까? 얘는 지금도 계속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팔아먹고 있는데 8만 9천 주, 자, 이게 8만 9천 주가 아니죠, 이게. 자, 8,900만 주. 여기 지금 3억 9,900만 주. 이렇게 물량을 갖다가 여기서 팔아먹은 돈이 많으니까, 팔아먹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다 물량을 받쳐가면서 계속 호가창 장난하면서 지금도 계속 개미들을 꼬시고 계속 팔아먹고 있다. 얘가, 이 상장사가 지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지금도 이렇게 나쁜 마음을 이렇게 헤쳐먹었는데 언제든지, 아직은 내가 더 밑에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냥 물량 받쳐가면서 호가창 잠시 장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 끼게끔 만들어 가면서 자기네들 물량 여기다가 섞어 놔가면서 그리고 호가창 장난하면서 계속 이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 여기 물량, 남의 물량, 내 물량, 호가창 뛰어가면서 이 매수 물량, 매도 물량 뛰어가면서 장난질 절대 안 칩니다. 그래도 안 무너져요. 왜? 내가 위에서 물량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거 하루아침에 0.1원 될수 있습니다. 얘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그냥 작살 내자, 1원까지. 그리고서 있는 코인 다 내다 팔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0.1원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테라루나.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호가창 비어가면서, 호가창 비어가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물량,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이거 다 호수 물량입니다. 언제든지 휴지 조각 될수 있다. 뉴사이퍼입니다. 자, 크로스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10분지 1토막이잖아요. 90%, 99% 지금 하락했잖아요. 얘 언제든지 똑같잖아요. 다 행위가 다 똑같잖아요. 이 재단이 뭐큰 기술력이 있다고. 이거 다 장난친 겁니다. 재단에서. 크로스톨 코인입니다. 자, 그나마 조금 지명도가 있는 램 한번 볼까요? 자, 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도 마찬가지. 44원짜리 1000원까지 끌고 올라서 약2000% 해먹고 그리고서 계속 지금도 팔아먹고 있다. 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0.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뭘 믿고 투자하시겠어요? 램이 뭐 어마어마하게 기술력 좋습니까? 물론 지명도는 조금 있지. 지명도 있으면 지명도가 있고 정상적인 기업이면 이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99%를 하락을 시키면서 지금도 아직 상장 유지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상장 폐지 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발행했던 물량이 있잖아. 자기네들 발행했던 물량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덜 팔았나 보지. 왜? 지금 63원인데 이거 하루아침에 0.1원 될수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을 다못 팔거든. 왜? 여기 매수 대기 물량 이거 다 사기니까. 자기네들 물량이에요.
거기에 중간중간마다 호가창 장난 띄워서 개미들한테 계속 엎어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믿고? 물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얘네들도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당하실래요? 마지막 한번 기회가 올수 있는데, 그때 하늘의 운이 닿은 사람들은 정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99% 상장 폐지 당한다 그러잖아요. 자,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 좋다고 어마어마하게 소문 났죠? 그렇게 해서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 지금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눈탱이 당하실 사람들은 당하십시오. 네오, 정상적인 재단이면 이런 사기 짓거리 안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재단이면 호가창에다가 이렇게 물량 걸어놓고 지금도 열심히 내다 팔지 않는다. 지금 만 원이니까 일 원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도 10년은 팔아먹겠네요. 100년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지금 그래 언젠가는 펌핑 시켜주겠지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다행히 한 번의 기회가 오면 천운이 돼서 다 정리하십시오. 두번 다시 속지 마십시오. 자, 네오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아주 핫했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핫했던 종목이에요. 자, 니어 프로토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위가 똑같잖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니까 얘도 떨어졌다고요? 그거 핑계대고 지금도 계속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5820원이니까 얘는 이 상태로 계속 내다 팔면 앞으로 한 100년은 내다 팔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운이 닿아서 비트코인이 한번 급등이 한번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다 파십시오. 그리고 두번 다시는 속지 마라. 이런 꼴을 또 당할 때가 분명히 머지않은 세월에 급등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온다. 속지 마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권형 코인으로 철퇴를 맞으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건이 국민적 환송은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펌핑했을 때 이건 제 돈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때 발행하면서 빼앗겼던 물량 회수하느냐고 상당수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외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왜? 이꼴 날려고? 이꼴 날려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0.1원까지 지금 물량 내다 팔수 있습니다. 호가창 장난쳐가면서. 근데 난 그런 일을 안 한다. 왜? 국민적 관성은 올라가야 될,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이제 겨우 8고지 왔습니다. 10고지도 있고, 10만 고지도 있고, 100만 고지도 있다. 이제 겨우 팔고지 오느냐고 상장하면서 빼앗겼던 물량에 내 웃돈이, 내피 같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물량을 회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개미들이 또낄 텐데, 또 끼면은 또 돈이, 수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텐데.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하락시킵니까? 내가 상장 폐지시킬 작정하고 스캠해서 돈 이빠이 챙기려고 마음 먹지 않은 다음엔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코인이면 절대 저런 짓거리 안 한다. 자, 450회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450차입니다. 450차, 449, 448, 447쭉 있죠. 지난 몇년 동안에 코스피 종가 맞추기,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350회, 352, 357, 358쭉 나오죠. 자, 이런 미친 짓거리, 이 생태계, 국민격 환상의 K 다이아몬드 코인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지난 몇년 동안에 이런 미친 짓거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된 코인이 바로 K 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세상, 블록체인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저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를 하면서 코인을 채굴을 해? 코인 채굴을 저렇게 해도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계가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 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국민격 환성은 백서 한장 찍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서 한장 찍어가지고 코인을 발행한 게 아니라, 그 코인이 발행되기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3년, 5년 동안에 매일 저렇게 생태계를 확장하는 일을 했었다. 이게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K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히스토리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포스트를 쓰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개인의 노력, 개인의 정성, 개인의 희망, 꿈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 생태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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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붙어서 K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서 뚝딱 만들어서 우리 이런 코인 발행할 게가 아니라 이런 게 생태계라는 겁니다. 여기에 재미가 붙은 겁니다. 게임기를 개발을 해서 자, 엑시 인피니티처럼 엑시 인피니티의 생태계는 뭡니까? 게임기 게임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인들이 돈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넣었더니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더 많이 채굴되거든요. 그게 내 월급보다 더 비싸다. 내가 기빠지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루 10시간 노가다 하는 것보다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게임했더니 내 월급의 두 배, 세 배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게임이잖아요. 우리도 게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온종일 이러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민이 도박판에 들어와서 일안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러고서 있으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못 사는 거야, 저렇게. 이 국민적 관성에서는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되 최소의 그냥 포스트 쓰는데 그냥 1분, 2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국민기업 관성이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내재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재 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골렘, 가스, 뉴사이퍼, 그로스톨 코인, 넴코인, 네오코인, 니어 프로토콜 다 이게 무슨 기술력, 무슨 기술력, 무슨 개뼈다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어. 기술력이 그래 좋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 재단이 그 재단을 이끌고 있는 오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단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놈이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겠냐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앉아가지고 6만원, 7만원까지 올라갔던 거를 갖다가 10분째 1토막까지 내면서 앉아가지고 코인을 팔아먹고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놈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 기술이 좋으면 얼마나 과연 좋겠습니까? 결국은 또
좋은 시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좋은 시기가 오면 또 이렇게 사기를 칠 텐데, 이놈들이 무슨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주식을 해봤다라는 사람,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코인은 절대 내 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난 투자 안 해.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래도 내가 바닥에서 사면 비트코인이 어느 날 상승을 하면 얘도 끌고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수 있으니 자, 이랬다가 얘가 끌고 올라올 때는 웃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끌고 올라올 때 웃돈 주고 사게 돼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호가창에 이 물량이 이게 다 호수 물량이다. 이게 다 호수 물량입니다. 거기에 개미들 물량이 일부씩 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가를 끌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개미들 물량이 있다. 그거를 웃돈 주고 이제 내가 사야 됩니다. 그게 싫은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싫은 놈들은 그냥 물량이 많이 있으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계속 내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약한 8종목에 물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이 운때가 맞아서 급등이 와가지고 한번 회복을 하고 원금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팔고 두번 다시는 업비트에 있는 모든 물량을 사지 마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적 관성을 찾아오셔서 차라리 이 코인을 사세요. 이 코인은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재 가치가 있는 거야? 국민적 관성은 KDIA, KS 월드코인. 자, KDIA는 지금 상장이 된 거고요. KS 월드코인은 매일 세 주씩 여러분들한테 무료 채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한장한장쓸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 채굴을 세 주씩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채굴을 하려고 하면 채굴 카페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게 수익 모듈이에요. 그리고 채굴기가 있습니다. 지분을 내고 들어오는 거죠. 50만 원, 150만 원, 마이카페, 자, 채굴 카페입니다. 채굴하려고 그러면 채굴 카페를 신청해야 되니까 이게 수익 모듈이에요. 50만 원. 자, 나무향기님,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자, 채굴 카페, 그 다음에 채굴기. 자, 채굴기 구입합니다. 자, 350만 원. 이게 수익 모듈입니다. 채굴기 구입합니다. 350만 원. 이게 국민기업 관성은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당순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회사가 이 주식회사 이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해서 상장 폐지가 됐을 때 내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한 주당 돈 그게 주당순 자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의 코인들 중에 주당순 자산이 있는 코인이 있나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굴하려고 그러면 채굴기를 매입해야 되고, 채굴기가 뭡니까? 이더리움 요새 지분 증명 방식이잖아요. 지분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채굴할 수 있는 지분. 국민기업 관성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무료 채굴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KS 코인을 채굴하고 싶어. 그러면 채굴기 지분 내고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바로 뭐다? 수익 모듈이잖아요. 수익금이잖아요. 이게 KS 코인의 자산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국민기업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리고 매일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모든 코인 99.9% 업비트에 있는 종목 상장 폐지될 것이다. 나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적 관성은 비트코인도 내재 가치가 없고 주당 순자산이 없고 이더리움도 주당 순자산이 없는데 이 국민적 관성은 주식 개념을 도입을 해서 주당 순자산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코인 아닙니까? 이 대단한 코인이 내가 사기를 못 치는 놈이라서 여기에다 호가창 장난하면서 펌핑 시켜가면서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서 지금 물량 팔아먹는 그런 사기짓 안 합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세월이 지나가서 진정성, 제 진정성을 믿고 국민기업 관성재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날 때마다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고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코인이라고 하든 코인이나 주식이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치는 결국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금융시장의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정석으로 갑니다. 자, 많은 시간 약 40분을 활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골렘, 가스, 뉴사이퍼, 그리고 그로스돌 코인, 넴코인, 네오코인, 니오 프로토콜 이렇게 약 8개 종목의 앞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큰 기술력을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놈이고, 그런 기술력을 정말로 특출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세계를 바꾸고 싶고 인류를 바꾸고 싶은 그런 재단이고, 그 재단을 만든 오너의 인성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그 모든 혜택, 그 특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바지하겠다라는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들어온 놈이면 10만 원짜리 10,000원에 팔아먹는 이런 사기꾼 짓거리는 안 한다. 그렇잖아요? 돈 벌어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어가면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놈이면 이런 사기 안 칩니다. 사기치는 놈들은 우리 기술력 좋다. 그러고서 뉴스에다가 돈질하고 홍보하고 수많은 사람들 뒷돈 줘가면서 알바생 챙겨서 앉아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카페에다가 포스트 써가면서 사기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우리 코인 좋다. 나는 그런 짓거리를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빚은 아직 못 보고 있지만 이 가치가 주당 만 원씩 지금 형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금으로 들어온 이 돈이 그냥 묵혀져 있는 돈이 아니다. 이 돈으로 금융사업, 금융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이 6년 동안, 2220일 동안에 이 수익률이 나중에 이 코인의 가치와 연동이 된다면 이게 국민적 관성이 회원들의 KS 코인, K다이아 코인, KS 월드 코인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꾸역꾸역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 내가 물량을 팔 이유가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국민기업 관성의 진정성을 믿고 미래의 성장 가치를 믿고 하나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상장을 하고 있는 재단사 대표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시장,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 코인시장의 비밀을 낱낱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기업입니다.